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구조해상 연구실 석성화정 황진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온도 변화를 고려한 균열보의 고차 모드 진동수 예측 모델에 대하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기존 구조 건전성 감시 연구에 현장 적용에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감시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러 환경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온도 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도 변화는 구조의 손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구조물의 모드 진동수와 같은 진동 특성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 경우 대상 구조물에 실제로 손상이 존재하지 않으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위향성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구조 건전성 감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온도 변화에 의한 구조물 동적 응답의 변화를 규명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험에 의한 경험적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구조 손상이 민감하다고 알려진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구조 진동 특성과 온도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파동력학 관점에서 온도 변화가 보의 고주파수 대역 진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방식으로 규명하고 온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균열에 의한 고유 진동수 감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 물리 모델의 구상도입니다. 기존의 고주파수 해석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제한된 진동수 예측 모델은 입력과 동시에 출력값이 산출되어 해석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합전 센서의 활용으로 실시간으로 구조의 진동수를 측정하여 제한된 모델에 입력하고 균열 탐지가 가능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진동수 예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티모센코 고이론을 바탕으로 NMFS를 도입하였습니다. NMFS에 대한 정식화 과정은 슬라이드에 표시된 것과 같고 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이전 논문과 초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온도 변화에 따른 보의 진동 특성 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보의 모드 진동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 변화가 균열보 모드 진동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인자들 중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자로는 온도 변화에 의한 충력 발생, 온도 변화에 의한 물성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중 온도 응력의 경우 고차 모드로 갈수록 좌구라중은 모드 번호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 균열보에 가해지는 충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좌구라중에 대한 충력비가 무시할 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균열 탐지에 민감한 고차 모드에서는 온도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충력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의한 탄성 계수 변화가 진동수 감소의 가장 지배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트랩을 이용하여 정식화를 구현하고 제한된 모델의 NMFS 계산 결과를 유한요소 해석 결과 및 온도 챔버를 이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균열보의 제어는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고 모드 진동수 추출 및 온도 챔버 실험, 유한요소 해석은 슬라이드에 명시된 것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검증 결과입니다. 제한된 모델로 계산한 NMFS를 유한요소 해석 및 실험값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변화에 대한 NMFS를 균열비에 따라 나타낸 결과입니다. 중립 온도를 기준으로 NMFS가 선형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화 과정을 통해 NMFS는 단위 온도당 탄성 온도 계수의 0.5배만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도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달 테스트 장비로 측정할 수 없는 균열보의 고차 모드 진동수를 스마트 합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온도 변화에 의한 탄성 계수 변동을 온도 챔버 실험을 통해 정확히 모사하였으며, 동역학 관점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보의 동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SHM의 신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고주파수 대역 해석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제한된 진동수 예측 모델은 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출력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시간 비용을 크게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진과 동시에 센싱이 가능한 스마트 합전 센서의 활용으로 실제 구조물의 진동수를 센싱하고 제한된 진동수 예측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의 균열 탐지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물리 모델을 구현할 것입니다. 구현된 디지털 트윈 물리 모델은 환경 변화의 요인에 의한 오차가 없는 환경 변화에 관건한 디지털 트윈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